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저머니 우리나라 중고차들이 어디론가 팔려가고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끊기고 공사 중이라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비포장으로 이래니 하루에 처음에는 한 600km씩 이동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도로를 달려보면 하루 400km 가는 것도 힘듭니다. 도로가 다 유실돼 가지고 지금 둘째 날 운전하는데 아까 바닥에 돌이 튀면서 뭔가 퍽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깨지는 소리 난 다음부터 지금 앞자리 에어컨 고장이 난 것 같고 기름은 만땅 넣었는데 기름 게이지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기름 게이지도 고장 나고 앞자리 에어컨도 고장 나고 옆에 커튼은 다 찢어졌고 이게 예, 뭐 한 달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둘째 날인데 지금 아 가면 뭐 다 수리하면 되겠죠 뭐. 아유 아유 이거 깝깝하네. 피해가는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지뢰발 곳곳에 널려있는 지뢰를 피하기 지금 지뢰 피하기 게임 앞차도 마찬가지 진짜 초등학교 때 버스에서나 봤던 이 거지같은 도로 이거 만약에 러시아 저처럼 차 가지고 여행 오시면은 이 눈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 안 하고 오면은 충격 먹습니다. 진짜 길 다 유실돼 가지고 이 오우 쉣 바퀴 하나가 구덩이에 그냥 들어가 버리네. 아 쉣
씨. 이 정도는 뭐 껌인데. 캠핑카 와장난다, 와장나.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뭐 식사시간 빼고 하면 지금이 오후 4시니까 한 8시간 운전했는데 오늘 우스리스크에서 하바롭스크까지 650km 중에 지금 한 150km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km 운전해서 왔는데 한 7시간 운전했습니다. 이제 한 150km니까 한 2시간만 가면은 하바롭스크까지. 어이구야, 야야야야야야. 우와 씨. 목숨이 몇 개냐 쟤는. 2시간만 운전하면 일단 오늘 목적지까지는 도착 예정입니다. 야, 이걸 만 킬로를 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600km. 아, 깝깝하다 이거. 어젠가 오늘인가 바닥에서 퍽 소리가 났어요.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 아, 에어컨이? 네. 뭐 튀었을까? 그러니까 뭐 튄 것 같아. 돌이? 에어컨 안 나오니까 이거 저기 선풍... 아, 요거야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예. 네. 아, 차 에어컨이? 차 에어컨이요? 예. 네. 뒷자리는 나오는데 앞자리가 안 나와. 이거 버스라 뒤에 에어컨 있잖아요. 아, 뒤에는 나오는데 앞자리가 안 나온다고요? 근데 뒤에는 실외기가 별개야. 실외기를 맞아보실까, 돌에? 모르죠, 뭐, 어디. 아, 그러니까 뭐 깨졌겠지, 뭐. 이거 어쨌든. 찾아, 그러면 또. 응? 어? 어쨌든. 수리점, 수리점. 재밌어요, 그거. 그거 그래지. 지금 게이지 정상이 안 되고 있어. 게이지 지금 기름 앵꼬 났다고 나오고 있어. 그래요? 게이지가? 아까 안 들어간 건 아니겠죠, 기름? 아까 저 돌던데요. 우리보다 메타가 빠르던데. 들어간 게 들어갔죠? 예. 근데 게이지는 안 올라와. 하여튼 두 개 마탱이 갔어, 지금. 어이구야. 야. 아, 얘 육포 하나 줘야 되겠다. 잠깐만. 차 육포 있는데. 일로 와, 일로. 러시아계인데 한국말을 알아듣네. 남은 어차피 육포는 안 먹으니까. 아유, 쓰레기가 다 떨어졌네. 어휴. 야, 노트북이 이까지 굴러왔어. 차가 얼마나 흔들렸으면, 씨. 어휴. 난리도 아니네. 뭐가 하나라도 고정이 안 되면 그냥 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막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네. 육포가 어디 갔냐. 벌써 입맛 다시 내네. 야, 어디가? 여기서 먹어. 일로 와. 일로 와. 입에 육포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입에 육포 물고 있어. 아니. 주 안에 쏙 빠져가지고 못 먹는다, 이제 또. 아니. 그러니까 사람. 여기 없네. 여기 커피나. 야, 커피나. 틈으로 쏙 빠질 것 같다, 너.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먹는데. 야, 천천히 먹어야지. 이걸 삼키면 어떡해, 임마. 더 줘?
더 줘? 더 줘? 가 이제 없어 가 또 줘? 가 이제 없어 가 가 야, 이 재롱 부리네. 재롱 부렸으니까 하나 더. 자. 이 러시아 발음이 요 모양이 F입니다, F. 그 카페. 요 모양을 잘 기억해. 카페. 번역을 잘 하셨습니까? 뭘 매주시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주문하기도 힘드셨겠네. 아메리카노 몰라. 아니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따뜻한 거 다 돼요? 몰라. 몰라. 그냥 공유만 까딱까딱. 여기는 아이스 없을 것 같아. 다른 나라라. 원. 아진.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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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물. 우물, 우물, 공동 우물. 그냥 우물처럼. 우물, 우물. 수돗물, 그죠? 수돗물. 탱크에 넣어서. 여기서. сейчас принесут большую посудину, мы вам нальем воды. Принесут сейчас. Оттуда принесут. Принесем воды. Мы сейчас принесем вам воды. 지도 보여준 목표 몰라? Bring it on, buddy. 응? А в смартфоне же есть переводчик. 아 이것도. 아 이거 필기체네 또. Мы сейчас вынесем вам воду. Чего? Чего нету? 아 이것도 해석해. 필기체도 얘가 읽어? 몰라요. 그냥 해봐. 필기체는 못 읽을 것 같은데? 됐어요. 물건이. 저희 커피 대잔인데 안에서 너무 행복해. 아니, 천이 없으니까. 너무 필기체도 안 돼. 야, 그냥 가져갈래. 수고 씨바. 차에 벌레 들어갈까봐 이렇게 한 건가? 아니라 수입차인가? 여기 수입차 같은데? 근데 왜 앞을 가리지 이렇게? 물통이 300리터인데 그거 채워가지고 어떻게 해? 많이 많이 돼? 여기 키워. 어? 많이 된다고 여기? 아 물 저 말 물통이 큰 게 있나 보다 여기. 물통이 큰 게 있나 보다 여기. 아 그럼 이제 워터펌프로 땡기면 되는데 수도가 있으면. 아까 그니까 수도가 있나 봐. 이게 우리가 바다가 많이 나오는 거야. 시야도 내 시오.
아. 그러면은 부대 기프트 코리아 코인 앤 거기 뭐지? 거기 뭐 해피 What's this? 아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코리안 행운. 코리안 럭 you may be lucky if you have inside you can get a lot of money I understand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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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 아니 여기 your sister mom thank you very much mom sister yeah yeah 아 오 벌써 다 찬 아스타나 아스타나 알마티 Very far. Maybe 10,000 km far. 10,000 km. Next time, you try. Yeah. In the world. I very like travel. Bike? Yeah, travel. By car. 달콤하네. 젊잖아요, 제가. 어리잖아, 저. 나이가. 그래도. 사진보다는 제가 더, 조금 더 어리잖아. 아니, 그래도 달콤하네. 여기서 아 너무 너무 젊은 분이 아무래도 그래도 너무 젊은 거 아니에요? 고마운 분이니까. 어? 아 진짜 생명수를 얻었다 오늘. 야 이거 물구하러 온지 마을 우물 가서 이거 뜬다 생각해봐요. 야 씨. 그러니까. 와 생명수를 얻었습니다 오늘 마을에 몸집 빨집 다 해서 처음에 또 저기 대화가 네 지금만 반 들어갔어 이제 300m니까 완전히 오늘 저기 복주머니 몇 개랑 그게 아니라 오늘 행운의 날이지 행운의 날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행운이야 이거 우물 가서 푼다 생각 뜬다 생각해봐 어떻게 이걸 또 아니 우물 아니라 뭘 해도 못 찾으면 아니 난 우물에서 내 차로 내가 끓을 물로 땡길 수도 있거든 펌프로 땡겨가지고 다시 저 선생님 캠핑카로 내가 넣어드리려고 그랬지 이게 두 개가 하나는 빼는 거고 하나는 넣는 거야 이게 하나는 물 아니 옛날에 우리 있는데 한 번을 안 쓰더라고 아니 근데 우물 있을 때는 좀 필요하지 우물 아니 다녀보니까 그때 두 달 하면서 한 번을 안 썼다니까 아니 그럼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나중에 저기 뭐 정한 되면은 맑은 저 냇가물이라도 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땡겨야지 냇가루 못 찾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저머니 벨지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앤 이탈리아 스위스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자무리오, 트르키에, 앤 코리아. 미세임, 나 여기 뭐 코리아. 난 여기 준비만 했는데 아직 안 몰라 어디 갈지. Do you like Russia? 아, 오케이. Russia, 오케이. 두 번째. Twice. Twice.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하바롭스크까지 이제 113km 남았습니다. 113km도 1시간 38분 나오네. 저는 그냥 그 울란우데 쪽으로 바로 틀어서 가려고 했는데 앞에 그 사장님께서 하바롭스크에 좀 볼만한 게 많다고 하루 정도 관광하고 가자고 해가지고 오늘 하바롭스크 자고 내일은 하바롭스크 하루 관광하고 그렇게 이동할 예정입니다.
7시부터 650km 달려서 하바롭스크 들어왔습니다. 앞에 우리 형님께서 내일 구경할 아마 장소로 이동을 해서 아마 그곳에서 캠핑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바롭스크 도착. 650km 10시간 운전했습니다. 10시간 도착해서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10시간 정도 운전해서 이제 하바롭스크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모르 성당인가? 여기 자 우리 저기 형님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뭐 여기 성당이랍니다. 성당이고, 저기 뒤에가 흑룡강이랍니다. 흑룡강. 중국에서 이렇게 흘러와서 러시아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중국에서 바로 난 강이랍니다. 흑룡강. 여기가 전망대고, 차박은 오늘 여기서 그냥 하는 걸로. 하바롭스크, 하바. 여기는 러시아는 P가 R 발음입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 C가 S 발음. X가 H 발음. 하바롭스크. 색상이 좀 많이 진짜 이국적이네. 이국적입니다. 건물도 그렇고, 옛 건물 그대로 다 살려놓은 느낌. 러시아 진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멀리는 지붕이 또 청록색 깔 지붕. 러시아 왔습니다. 러시아. 10시간 동안 운전만 두 장차 했는데. 애기. 와, 오늘 밥솥 처음으로 한번 사용 시작합니다. 이제 마트에서 5,000원 주고 산 쌀. 내일 아침 먹을 것까지 좀 넉넉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요 깍두기랑 요 제품의 김치를 샀는데, 아 요거는 짜지도 않고 딱 그 한국인 딱 맛입니다. 코요리? 뭐 중국산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김치 사면은 중국산 김치 잘못 샀다가는 그 내상이 있습니다. 내상. 아마 그 소금에 완전히 절인 거 살 수도 있습니다. 요 제품 추천드립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주 찰지게 맛있게 됐습니다. 역시 국화압력 밥솥은 배신하지 않아. 저녁은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참기름 이빠이 넣고 설탕 조금 넣고 한국산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좀 넣고. 맛있는 냄새. 술 좀 넣고 끝. 맛있는 냄새. 여기 위에다 밥을 덮어서
약불에 한 20분 정도 하면은 맛있는 요리 끝. 위에다가 이제 밥만 덮어주면 됩니다. 스모선수도 아니고 밥을. 이 김치가 밥에 잘 스며들도록 막아주면 끝. 이렇게 20분 되게 하면 밑에 이제 살짝 그을 탈 듯 말 듯까지만 익혀주면 됩니다. 여기다 계란 후라이 딱 얹어주면 하고 우설 샐러드 어제 식당에서 먹던 거 이걸로 한 끼를 마무리, 오늘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밥 먹고 오늘 일과 끝. 아, 국물이 좀 필요할 때는 끓여가지고 계란 북엇국 스프입니다. 스프. 그래서 물만 보면은 뜨거운 물, 백돌 물 보면은 한 5분 지나면 그냥 북엇국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맛있습니다. 이거하고 김치볶음밥, 참기름 김치볶음밥 식순 이걸로 오늘 저녁은 계란 후라이도 해서 먹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